이게 가르고 하면 안 돼요. 갈라버릇하면요, 점점 이제 맑은 걸 추구하게 되면 여기 사회로 못 나와요. 강남역 이런 데못 나와요. 이런 데 기운들 살벌하거든요. 뭐냐면 탁기를 따지다 보면, 탁기 따지다 보면은 못 움직여요. 악수도 못 해요. 옆에 누구 이렇게 옆에만 앉아도 같이 앉아요. 그 사람 앉았다 간 자리 앉아도 같이 앉아요. 그러니까 저도 그랬었는데 무시해야 돼. 왜냐면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이래가지고 갈 곳은 산속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무슨 대승을 하지?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성인들이 중생구제하는데 막 부처님이 어떤 중생 만날 때막 어우 막 이러면 이상하잖아요. 중생 상처받지. 막 왔는데 막 거기서 얘기해. 근데 저는 이런 도인들도 만나봤거든요. 근데 본인이 괴로워서 못 견뎌요. 제가 의문이 뭐였냐면 막말로 돌을 닦아가지고 탁기 하나에 휘청휘청 하면 뭐좀 이상하잖아요. 저 이상한데 말이 안 되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맑은 거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. 그 마음을 내려놓고 중생과 함께 가야 된다. 우리는 그러니까 깨어서 하늘에 맡기고 가면 되지. 하늘꽃식으로 뭐가 오든지 맡겨버리고 가면요. 그게 이제 둔해져요. 신경 안 쓰여지고.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또막 발전시킨 사람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제가 아는 사람도 기공하는 사람이에요. 잘하는데 그 사람은 신통자예요. 근데 휘청휘청해요. 남의 탁기에. 제가 모델이 안된 거예요. 이 사람은 실제로 멀리인데 기운 쌓여. 저한테 쌓여. 지금 어때? 그러면 뭐가 느껴지? 뭐 느껴지지? 다 저기서 지가 쏘면서 얘기 다 해요. 그럼 이쪽에서 다 느껴요. 지금 단전 가볼게. 그럼 단전이 딱 각성됩니다. 뭐 해볼게? 말해주고 이렇게 해요. 근데 탁기 만나면 휘청휘청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못해요. 방에서 혼자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고 싶진 않은 거예요. 호연직이나 그 친구들도 그런 거좀 배우고 그랬어요. 그 형이 이제 막 얘기해 주니까. 근데 이건 아니다. 그래서 그때 딱 하늘에서 꿈이 왔습니다. 돼지고기도 먹고 해라 하고. 돼지도 먹고 해라 하는 걸 그때 꾼 거예요. 뭔가 이 길이 아닌데. 그때 딱 하늘에서 꿈속에 제가 어디 산길을 걸어가는데 하늘에서 들렸어요. 돼지도 먹으면 살아. 그때는 근데 그때 생각해보니까 닭돼지를 안 먹었어요, 제가. 커피도 안 마셨어요. 진짜 탁하거든요, 이거. 이거 마시면 냉기가 등줄기 타고 올라와요. 닭 먹으면 찹스럽게 뜨거워지고요. 그러니까 좋은 뜨거움이 아니라 찹스러운 열기. 돼지를 먹으면 냉해져요. 이게 다 느껴지는 그대로. 그때인데 돼지도 먹고 하라고 한 꿈이 온 거예요. 근데 제가 그때 고민 중이었거든요. 이대로 가면 갈건 산속이다. 네, 내가 뭐 이래가지고 내가 보살도 홍익인간 뭐 이런 건 아예 못하겠다. 그리고 사제 성인들은 그럼 선택받은 사람들만 할수 있는 건가? 대다수는 보살도를 하면 안 되는 건가? 이제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. 철학적인 제 생을 걸고 추구하는 이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고민 중에 결국 닭돼지 그냥 먹어도 느낌 와도 그냥 먹고 다시 믹스 먹기 시작했어요. 군대 있을 때 끊었었어요, 셋을.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분이랑 같이 지내면서 계속 그쪽으로 수행을 했던 거예요. 맑아지는 쪽으로. 그랬다가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. 이런 시내도 못 걸어요. 그럼 등에 냉기가 딱 붙어요. 시내 나오면. 그러면 진짜 기분 안 좋은 느낌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걸 계속 느끼다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그 탁기에 둔해지게 그냥 몰라 괜찮아 그냥 하면서 버틴 거죠. 제 식으로.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다 그냥 무덤덤해지게 된 거죠. 그거를 뭐 탁기가 들어오네 나가네 빼네 이러면 이제 기공하는 분들은 자기들이 전공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보살도에서는 저는 안 권합니다. 그 따지지 마시라. 탁기도 내 거야 하는 정신으로 가세요. 내 거예요. 빼지 마세요. 이러면. 1g도 사라지지 마세요, 여러분. 이거 내 탁기야. 막 이러면.
근데 대신에 단전 호흡하시고 깨어 계시고 하면요. 또 지켜주시고 정화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. 그런 기운 맑은 사람들은요, 이제 누구를 봐도 막 탁해요. 힘들어요. 그런 분들이 여러분 보고 막 탁하다고 해도 그 길에 가면 그 전에 뭐 탁하 대순일례 쪽에서 특히 많이 그러죠. 뭐 기운이 뭐 맑으시네요 했다가 탁하시네요 했다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. 그때 대순일례 어떤 분 만나면 이분이 진짜 그 주문실을 하신 분은 맞아요. 만났는데 대학생 때인데 아 힘들어하는 거 저랑 있는데 막 죽겠다고 기운이 탁하신 것 같더라고요. 아니 공부를 했으면 이것도 못 이겨내냐고. 힘들어. 해롱해롱 하시더라고요. 이래가지고 어떻게 전도하겠어요. 그래서. 제 옆에 놓은 제 또라이 친구 하나 있었는데, 대학교 때랑 만난 그 연대 잔디밭에 앉아서 셋이 갑자기 잡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, 이제 곧 개벽이요. 다 죽는다.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. 이놈은 그냥 진짜 또라이거든. 다 죽을 땐 같이 죽는 게 옳다. 그거 사는 거 아니다. 막 이렇게. 또, 힘들어. 막 계속 힘들어. 기운에 치이고, 막 말에 치이고. 그러다 헤어진 적이 있어요. 막 되게 저주하고 하셨던 것 같은데. 이놈은 막 계속 헛소리만 하고. 머리가 이상하게, 과하게 좋은 애거든요. 막 IQ 150 이상. 뭔 말을 해도 막 그런 애들은 혼자 이거 계산하는 애도 있잖아요. 전국에 자판기가 몇개 있을까? 우리는 보통 생각만으로도 끔찍하잖아요. 근데 그런 애들은 해요. 대충 막 자기 나름 결론 내려.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 피곤한 스타일인데 걔는 그 법대인데 걔한테 그 대순진리도 안 돼요. 뭔 소리 해도. 아니 사람이 죽을 때다 같이 죽어야지 뭔 소리냐고 막 계속 이러니까 저쪽도 막 힘들어. 아니 살아야지. 근데 개벽이 아니 다 죽는다며. 아니 사는 방법이 있다. 그건 못쓸 생각이다.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보면 길을 느껴요. 느낀데 문제는 뭐냐면요. 우리가 탁하다 아니다도 주관적입니다. 지가 탁한지는 몰라요, 잘. 그 똑같지 않아요? 신기하잖아요? 지 탁하다는 사람 없어요. 다 남이 탁하다 그러지. 그러니까 저 기운에 의해서 내 기운이 뭔가 바뀌면 상대방이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. 근데 재밌는 게, 저기 대순진리에 거기 대학 있잖아요. 대진대학. 거기 가면, 이런 거뭐 나가면 안될것 같죠? 아무튼. 수도 하는 데 있죠. 가면, 탁하다 아니다를 떠나서, 가면 딱 귀신이 붙어요. 가슴에 공동묘지 갔을 때 붙는 그런 게 있어요. 좀 예민하신 분이 공동묘지 이런 데 그냥 가보시면 심장 쪽에 뭐가 와서 붙어요. 끈적한데 안 좋은, 약간 불쾌한 느낌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러다 사라져요. 한 시간이나 이렇게 있어요. 그런 주문 수련한 데 가면 꼭 붙습니다. 제가 그 강증산 선생 있던 구리골 약방이 있는 동네가 있어요. 그럼 강증산 선생 집만 청정해요. 동네가 다 주문수련하는 수많은 간판에 종교가 서요. 왜냐하면 그때 딸도 종교 열고 제자도 한명한 명이 다 종교를 열어요. 그 강증산 선생 가시고 나서 몇십 개 종단이 선 거예요. 근데 다 주문회잖아요. 그 동네 가면요, 장난 아닙니다. 딱 붙어요. 대진대 거기 수도하는 데 가니까 딱 붙어서 그냥 나왔어요. 들어가다가 구경이나 해볼까 하다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 그런 거못 느낀다는 거예요. 자기들 악취는 못 느낍니다. 타인의 악취만 잘 느껴요. 그러니까 이렇게 탁하다 말다 너무 구분하지 마세요. 자기가 자기 거못 봐요. 뭐 서로 탁하다고 막 이럴 순 없잖아요. 그럼 이제 협상에도 누가 와서 막 그래요. 남들이 너무 탁해서 수행 못하겠다고. 안타깝죠. 그럼 본인은 맑냐? 근데 본인이 제일 문제인 분들 많아요.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. 그러니까 쉽게 결론 내리지 마시고, 탁하다, 맑다. 그 자체가 참나 작용이다 하고, 깨어 계시고,
자꾸 단전에 기후 모으시고 하면서 정화시키세요. 기공식으로 빼내고 뭐하고 하는 것도 요령은 있어요. 그런데 저는 전공한 게 아니고, 그때 막 그런 거좀 지도하려는 그분한테 배웠으면 좀더 배웠겠죠. 근데 거기서 이제 선 긋고 헤어졌죠. 아무래도 둘이는 노선이 다르다. 그분은 자꾸 산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. 난산안 간다 하고 헤어졌죠. 난 도시가 좋다.